안녕하세요, 모둠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5일 이번 영상에서는 리비안이 계속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화 할 시간인지 확인해보는 마켓빗 사이트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키포인트 첫번째, 리비안 주식은 지난달에 87%, 지난 3개월 동안 10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두번째, 분석가들은 27.11달러 컨센서스 가격 목표를 가지고 모더레이트 바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리비안 주식이 7.63%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번째, 쇼트 인터레스트 상승은 주식의 미래 모멘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지지 및 저항 수준을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서 쇼트 인터레스트는 미결제 공매도 잔액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의 신용거래에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주식을 차입한 채로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주식의 총수 차주 잔고라고도 합니다. 당일의 차입 잔주는 전날의 차입주 잔주에 당일의 차입주 신청수를 더하여 거기에 당일의 차입주 변제를 공제한 나머지입니다. 리비안 주가는 16달러라는 비판적 저항선을 돌파한 후에 한 번도 되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이 주식은 지난달에 거의 87%, 지난 3개월 동안 106% 상승했고, 처음에는 추정치를 무너뜨린 생산 및 납품 수치에 힘입어 쇼트 인트레스 증가, 분석가 업그레이드 및 강세에 대한 목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승 움직임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주식이 세 자릿수 상승한 이 상황에서 이 주식을 현금화 할 때인가요? 아니면 리비안이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나요? 리비안은 픽업 트럭 및 SUV를 전문으로 하는 선도적인 전기차 제조 업체입니다. 그들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고 파리 기후 협정보다 일찍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비안은 R1T 및 R1S 모델, 5인승 픽업 트럭 및 SUV를 제공하며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습니다. 아직 긍정적인 모멘텀입니까? 분석가들은 16개의 분석가 등급을 기준으로 한 컨센서스 등급인 모더레이트 바이로 주식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명의 분석가 중 10명은 리비안을 매수로, 1명은 매도로, 5명은 보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목표 가격은 27.11달러이며 리비안 주식은 7.6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최근인 7월 19일 미주호는 보고서 날짜에 21.5% 상승을 예상하면서 목표 가격을 27달러에서 30달러로 높였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또한 이달 초에 가격 목표를 22달러에서 30달러로 올렸습니다. 쇼트 인터레스트의 상승은 리비안의 높은 거래 능력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6월 30일 주식의 공매도 비율은 13.48%로 6월 15일의 13.14%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리비안 주식 8,790만 주가 공매도되어 14억 6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쇼트 인트레스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매도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의심하고 포지션을 의심하고 커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리비안 주식을 상승시킬 긍정적인 모멘텀이 충분한가? 리비안은 7% 가까이 상승하며 한 주를 마감했고, 지난주에 스파이는 0.67% 상승한 약간은 긍정적인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리비안에 표시되는 상대적 강도는 인상적입니다. 상대적인 힘과 추진력은 계속 될 것입니까? 리비안은 16달러로 상당한 저항선을 제거한 후 빠르게 임계 저항 수준이 22달러 이상으로 거래되었었습니다. 22달러 이상을 돌파한 후 리비안은 사이드웨이로 거래되어 최근의 급등과 가격 조치를 성공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여기서 성공적으로 소화했다는 뜻이고,
지난 몇 주 동안의 상승은 새로운 중요한 수준의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일단 한 단계가 무너지면 주식의 추세와 모멘텀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달러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으로 부상했습니다. 자, 여기가 지지선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선이고, 이게 약 27달러 정도 되는 거네요. 만약 리비안이 지지선이 깨지고 24달러 이하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모멘텀의 변화를 예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수익화하고 공매도자들은 자신감을 얻으면서 더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주식이 27달러 이상을 깬다면, 이제 여기서 유지를 한다면 공매도자들은 커버하기 시작할 수 있고, 모멘텀 트레이더들은 주식을 한 다리 더 높이 설정하고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에 상당한 매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본 것은 이 지지와 저항선이 새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27달러를 깨면은 더 높이 갈 수 있고, 24달러를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네, 매도를 했었는데, 왜 매도를 했냐면 도지가 두 개나 만들어지고 교수형이 만들어지면서 하락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리비안이 여기를 깰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할지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